야, 이문정 진짜 어떡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다려라. 아, 기다려라. 울지 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 우리 라디오 피해가. 엄마 울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거 값진 거야. 진짜 값진 거야. 고생했어, 은찬아. 고생했다. 정말 이게 정말 놀래거나 행복하면 이게 울거나 놀라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에게 고생한 멤버들에게 이렇게 1등이랑 상을 거머쥐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저에게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생일과 더불어 이렇게 1등이랑 타이틀을 거머쥐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했어. 최고. 6월. 네, 안녕하세요, 빅테입니다. 더쇼 1위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1위가 빅톤. 저희가 어떻게 1위를 하게 됐는데 다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 갑자기요? 네. 오늘이 1099일이에요, 저희에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에게 뜻깊은 정말 상을 주셔서. 맞아요. 약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저희 컴백을 해서 음방을 하고 있는데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해주셔가지고 언뜻바로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아, 저희가 어떻게 이 상을 그렇죠. 네, 말이 어렵네. 네. 저희가 그래도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진짜 행복한데 이렇게 한 번에 행복을 받으려고 그동안 좀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 를 선물해 주시는 앨리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안 믿겨요, 솔직히 진짜로. 떨떨한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1위 후보에 올랐을 때 1위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감사하자, 1위 할 거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1위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앨리스 여러분께 진짜 큰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을 딱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 무거워. 진짜 원래 엄청 가벼울 줄 알았는데 네. 진짜 이 무거운데 이 손이 점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을 못 칠 뻔했는데 다 뭔가 고생해서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나 해서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항상 열심히 해주신 우리 플레이엠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앨리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진짜 꽃길만 쭉 걸어요, 우리 네. 진짜 앨리스. 그리고 이제 우리 앨리스가 만들어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1년 6개월 공백기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1위 가수라는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상을 줌으로써 그런 모든 걱정과 그렇게 마음에 담아놨던 것들이 모두 싹 날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앨리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저희를 위해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앨리스에게 정말 이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 멤버들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거 저희 멤버들은 그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 고생한 거를 저희는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빅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아,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오늘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잘 때까지 축하하면서 잡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